아, 일단 정산 다 끝났고. 네. 갑자기 한 달 만에 얼굴이 좀 변하셨는데. 어떻게 된 거예요? 저는 사실 성형외과를 한번 다녀왔는데, 네. 제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해서, 네, 네. 손을 댔죠. 네. 비염 때문에 갔는데 왜 눈을 하셨어요? 아, 눈을 이제 의도치 않게 상담을 받다가 넘어가셨어. 그렇죠.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. 네네. 뭐 성형을 계획 중인 여자분이거나 남자분들, 근데 여자분들이 특히 하시죠. 네네.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아닌데 제가 좀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릴까 해서. 예. 말이 나왔으니까. 네. 겁이 났죠. 뭐 실패하면 어떡하나, 사람들이 다 누구나 생각할 거예요. 저도 그랬고. 어쨌든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일단 많이 아파요. 엄청 아프죠. 많이 아프고. 네. 저 같은 경우는 경험담이니까. 네.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서 눈하고 코보다는 귀가 아파 잠을 못 자요. 귀가 아파요? 아니, 귀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. 귀가 아파서 잠, 귀에서 뭘 뺐대요. 빼갖고 잠을 못 잤고. 두 번째 제일 불편한 거, 또 저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직업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거 아니더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람들하고 항상 마주하고 살잖아요. 근데 분명히 수술 상담할 때는 3일이면 사회생활한테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막 얼굴은 더 커져 있고, 눈은 막 순대가 돼 있고, 코는 뭘 덮어놔가지고 흉하고,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성형을 꼭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시고, 이 병원에 계신 성형외과 뭐 실장님이든 의사 선생님들, 쌤들,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? 많이 붓는다, 이거 뭐 한 몇 개월 간다, 이렇게 꼭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지금 박명수가 돼서 네?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고 한데, 물론 뭐 후회는 없어요. 저는 후회는 없는데, 왜냐면 저는 눈이 뭐 안검하술이라고 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그런 부분이 컸으니까 했거든요. 근데 여자가 성형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 꼭 감안하셔서,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진짜 그냥 사시는 게 좋아. 이게 또 중독이야. 아, 그래요? 예. 네. 이거를 해놨더니 내가 남잔데도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. 아, 막 뭐 하고 더 하고 싶어요 막? 아, 그렇죠.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. 네. 이거 땡겨라 저거 땡겨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하지 그래? 마세요. 꼭 성형을 계획하시는 분들 신중하게 고려하시고, 저 가라앉을 거예요. 너무 믿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치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다음 달 정도면 뭐 가라앉겠죠. 아, 그럴까요? 네, 한번 봐볼게요 제가. 아, 큰일 났어요. 너무 부담스럽죠? 느끼. 아무튼 끝. 아, 네.